皆さん、こんにちは。기술적품중급독해제첫번째강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자、우리가기초독해에서독해를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문장체는무엇으로구성되어있으며、수동형과사역형을어떻게해석할것인가、그리고사역수동형태도어떻게해석할것인가에대한공부를충분히했습니다。자、그러면중급독해에서는일단기초독해에서배웠던그요령을가지고1강부터5강까지는기본문형,독해에서알아야할기본문형과어휘,한자등을공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단1강부터5강까지각강의에15개의문장이있습니다.이15개의문장을통해서독해에서자주나오는표현들,그다음에문장연결법,그다음에어휘,한자,문형,문법등을공부하고나서6강부터는본격적으로독해를어떻게해나가야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문장을가지고공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먼저첫번째강의에서기본문형첫번째로보도록하겠습니다.야마다상가돈나히토가핫길이아까리마생이나와있습니다.여기서돈나히토가가나와있죠.즉야마다상이어떤사람인가?직역을했을때,내지어떤사람인지이라고해석해도상관이없습니다.확실히는확실히,와까리마생,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자,여기서,와까루는,와까루의가능동사,와까라레루라든가,와까루코토가데키루,와까루코토가데키루,이런표현자체가없다는것을알아야됩니다.도가되기로.자,무슨말이냐면와까루라는동사자체가가능동사예요.그래서야마다상이어떠한사람인지확실히알수없습니다.즉와까라레마생,와까루고토가되기마생이런표현을사용할수없다.와까루는이동사자체가가능의의미를가지고있다라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미세노훈익기가이까라료리가타카이까모시레마생나와있습니다.자,까모시레나이는뭐뭐일지도모른다는표현이되겠죠.그래서가게의분위기가좋기때문에요리가비쌀지도모릅니다.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자,까모시레마생이,까모시레나이가동사의현재형에붙어서뭐뭐할지도모른다.이럴때같은표현이동사의마스형플러스카네나인라고해도같은의미가되겠습니다.즉,예를들면,비가내릴지도모른다라는표현은,아메가후르까모시레나이라고표현하는데,같은의미로서,아메가후리카네나이라고표현할수가있다.라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와타시와다이가쿠오소츠교시테카라즈토코노카이샤니츠토메테이마스.이나와있습니다.여기서,때까라.때까라가뭐뭐하고나서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그러면즉또는계속이라는의미가되겠죠.그래서나는대학을졸업하고나서계속이회사에스톰에테이마스근무하고있습니다.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그리고때까라는같은의미로서소추교싯다아토이렇게표현도같은의미가되겠습니다.자,다른예를들면내가야마다씨가이회사에들어오고나서분위기가확바뀌었다.야마다상가코노카이샤니할때까라분위기가확바뀌다라는표현은입뺀스루가확바뀌다라고표현할수가있습니다.아시겠죠?그래서때까라라는표현이뭐뭐하고나서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라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야리카타오마치가에르또,실패시테시마이마스.자,야리가타,동사마스형플러스카타라뭐뭐하는방법이되겠죠.하는방법을잘못하면,즉,방법을실수를하면,실패해버립니다.라는표현이되겠습니다.여기서,떼시마우는같은표현이뭐,차우가되겠죠.그래서,실패시테시마이마스는뭐,실패시차이마스.이렇게표현해도상관이없습니다.뭐,떼심았다가되었을경우에는찾다라고표현할수가있습니다.이런표현도같이알아두시기바랍니다.신주쿠마데와이치지칸아레바마니아이마스.
신주쿠까지는 1시간 있으면 마니아우 시간적으로 맞다.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마니아우는 양,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맞다라는 표현할 때 마니아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에노마에니 오키스 바야 긴꼬가 됐기 때 도테모 우레시이 데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은행은 긴꼬가 되겠죠.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데키루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데키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데키루는 없는 것이 새로 생기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도모다치가 되기 마시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생기다. 니키비가 되키루. 니키비를 여드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신하다. 아기를 아카짱이기 때문에 아카짱가 되키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큰 슈퍼랑 은행이 생겨서 아시겠죠? 데키루가 없는 것이 새로 생기다. 매우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치망행 이조 노 오카이야게 노 오캑사마니와 스테키나 프레젠토 사시야게마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카이야게 이 단어는 그냥 쇼핑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시야게로는 내가 남에게 주다 라는 뭐였습니까? 야루와 아게루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루와 아게루의 겸양 표현이 샤시아게루. 백화점 쪽에서 손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 쪽을 낮추어서 겸양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엔 이상 쇼핑을 하신, 왜? 족도어 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종종 쇼핑을 하신 손님에게는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키노노코토 민나니 하나시타라 제타이 절대 유르사나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일을 모두에게 말을 하면 절대 유르사나이, 유르스가 뭐 용서하다, 허락하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완에서는 우리가 유르스란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나상니 아예루히오 타노시미니 시테마스. 자, 타노시미 여기서 포인트. 기대. 그 다음에, 낙. 그 다음에, 즐거움. 이것을 타노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드라마나 어떤 방송이 끝났을 때, 내일 기대하세요. 그러면, 아시다. 아시다. 오, 타노시미니라고 텔레비전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내일 기대하세요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민나 야리타가라나이노데 와타시가 쓰르고톤이 나리마시다. 두 가지 야리타가라나이란 표현과 코톤이 나루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란 표현은 뭐뭐 하고 싶다는 표현은 타이죠. 여기서 이를 빼고 가루를 붙이면 뭐뭐 하고 싶어하다라고 해서 주어가 삼자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가고 싶다. 당사자. 와타시와 니홍에 이키타이. 당신은 일본에 가고 싶습니까? 이자. 아나타와 니홍에 이키타이 데스까? 근데 남동생은 일본에 가고 싶어 한다. 주어가 제3자죠. 오토도와 니홍에 이키타가루.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키타가라 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나 야리타가라 나이노데 주어가 제3자다. 모두가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쓰를 코토리, 코토리나루 뭐뭐 하게 되다는 표현을 코토리나루.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야리타가루. 이런 표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노 니모츠와 와타시가 오모치시마스노데 심파이 시나이데 쿠다사이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는 두 가지 오모치 시마스란 표현과 심파이 시나이데 나이데 쿠다사이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오 플러스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스루는 겸양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뭐 하지 말아 주세요는 반드시 나이데 쿠다사이, 이카나이데 쿠다사이, 타베나이데 쿠다사이
야라나이 데 구다사이 이렇게 표현이지. 시나코 때 구다사이, 타베나코 때 구다사이, 이카나코 때 구다사이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짐은 짐을 드는 사람 나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어서 겸양 표현. 제가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표현은요. 야마다 상마 도테모 신세츠데 마지메다 까라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아리마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란 표현과 인기가 아루란 표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는 문장 연결할 때 명사와 나 형용사 연결할 때 대. 이것은 착상이고 코레와 스쿠에 대. 야마다상은 유명하고 야마다상은 유메이 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기가 아루란 표현 왜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인기가 이라는 표현은 일본어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마다 씨는 매우 친절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이데스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츠나이 대화, 시츠나이 대화 이케마센가 코코와 타바코 쓰테모 가마이마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대화 이케마센, 떼모 카마이마센. 뭐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동사에 붙었을 때는 떼와가 되겠죠. 그 명사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만,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뭐 해도 상관없다. 떼모 카마와나이. 되지. 떼모 이 데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시츠나이 대와 이케마센가. 이것을 시츠나이 대와 담에 데스가, 담에 당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요. 수베테나 것도 아나타니 마카세마스카라 간바테 쿠다사이. 이것은 중요한 표현인 수베테나 코토가 되겠습니다. 자, 수베테가 명사와 접속할 때는 반드시 노가 온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수베테나 코토, 모든 사람은 수베테나 히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이라고 할때 아라유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라유르는 명사에 바로 접속,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아라유르 코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마카세로 맡기다. 맡길 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와타시노 이에노 무코우니 도테모 오키나 에이가칸. 에이가칸과 데키마시다. 자, 데키루는 없는 것이 새로 생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키나라는 표현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할때 오키가 있고 작다는 치사이가 있는데 또 치사나라는 표현도 있어요. 차이점은 오키는 객관적인 개념이지만 오키나라고 됐을 때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내 생각에는 큰 영화관이라는 개념. 누가 봐도 정말 큰 영화관이 나지만 오키라고 쓰지만 이때까지 우리 동네에 우리 집 근처에 맞은편에 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화관이 하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도 내 눈에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집 건너편에 매우 큰 주관적인 영화관이 생겼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중급 독해하기 전에 이미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형 을 파악을 하고 어휘를 파악을 해야만 독해를 했을 때 부드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급 독해를 가고 끝나고 나서 또 고급 독해로 가시면 고급 독해에서는 바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다양한 우리가 상식적인 일, 시사적인 거, 화학적인 거, 환경과 관련된 이런 독해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이 탄탄해야만 독해를 할때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기술 첩풍 중급 독해 제첫 번째 기본 문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